먼저 부들 같은 경우는요, 이렇게 생겼어요. 한번 봐보세요. 부들은 이렇게 생겼고, 이렇게. 부들은 요게 암꽃이고, 요 위에가 이게 수술이에요, 수술. 암수라고 수술하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. 요게 이제 부들이고, 부들은 이렇게 큽니다. 이렇게. 엄지손가락만 하죠. 근데 애기 부들이라는 게 있어요. 애기 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보면 좀 날쌍하죠. 날쌍하고 요 밑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암꽃이고 요게 이 숫꽃하고 사이에 이렇게 갭이 있어요. 요게 애기부들입니다. 잎사귀도 훨씬 좀 가늘어요. 요게 잎사귀도 좀 가늘고 애기부들과 부들 차이 아시겠죠?